러시아의 이점은 무기죠. 지금 서방 세계에 무기를 공급할 나라가 한국밖에 없잖아요. 생산력이 한국의 생산력이 서방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그러면은 그쪽 세계, 서방 세계 반대편 중국, 러시아, 북한 어떤 구공산권 세계에서 무기 생산 능력이 최고인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지만 중국은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고 있죠. 왜? 중국은 러시아가 파산하길 기다리니까.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파산하고 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싸게 접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것 중국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 제의를 할 때 자기네들이 머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망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싸게 그냥 그 소량의 먹잇감을 던져줘서 싸게 길들이고 싸게 접수해야지. 이게 우리가 현명한 거지. This is brain 머리 쓰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머리 쓰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하고 손잡아서 북한이 무기 공급을 러시아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당연히 식량이죠. 돈이죠. 러시아가 아무리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북한 대량 기아 사태를 급한 불을 꺼줄 만큼의 식량이 러시아에 없진 않잖아요. 근데 러시아에 없는 건 무기인데 무기가 계속 소모되고 있으니까 그 무기를 어느 정도 벌충해줄 만큼의 생산력을 북한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거기서 소모되는 무기의 공백분 계속해서 공백이 생기잖아요. 무기가 계속 소모되니까 그거는 한반도에서 양쪽에서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북한도 돈 벌고 예, 북한은 식량을 벌고 있고 예, 남한은 돈을 벌고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재미난 상황인데요. 아 러시아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슬라브족의 숙명이라는 그 관념을 갖고 있어요. 러시아도 전통적으로. 그거는 뭐냐면 러시아라는 국가는 일단 모스크바가 유라시아 평원 한가운데 있어요. 원래 러시아라는 모스크바 공국, 키예프 공국, 그리고 모스크바 공국 이 두 공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어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슬라브족의 역사인데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모스크바, 키예프 그러니까 그쪽이 어떻게 보면 슬라브족의 중심이잖아요. 이 슬라브족의 중심 그 문명의 중심지는 유라시아 대평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평원의 한가운데 있어요. 뭐 지도를 이렇게 뭐 여기 띄워드리겠지만 유라시아 대평원 근데 유라시아 대평원이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기점으로 이제 이쪽 서쪽 유럽 대평원과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를 합치면 유라시아 대평원이 되는데 이제 그 유럽 대평원 안에 모스크바가 있는데 프랑스 해안가부터 독일 체코 다 지나서 모스크바까지 거대한 평지로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요. 우랄 산맥만 빼면 연해주까지 뻥 뚫려 있습니다. 우랄 산맥만 빼면. 그 뻥 뚫린 루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랄 산맥이 그 히말라야 산맥 같은 대단한 산맥이 아니에요. 우랄 산맥을 우리나라에 갖다 놓잖아요. 등산객 별로 없을걸요. 시시해서. 그 야트막한 동산 정도 되는 그 산맥이란 말이에요. 높이가. 그리고 중간에 구멍도 하나 있어요. 우랄 산맥에. 그러니까 그 루트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우회해도 되고 그 구멍을 통과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유라시아 대평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서쪽 동쪽이 뻥 뚫린 그 사이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슬라브족 문명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침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먼저 침공해서 완충지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전통적인 러시아의 관념이에요. 지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나토가 계속 동진을 하잖아요. 이 나토의 동진에 맞서서 우크라이나 일부를 점령해서 완충지대를 우크라이나 전부였죠. 처음에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부를 점령해서 완충지대를 확보해서 부딪히게 하고 밀어내겠다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란 말이에요. 러시아에. 그래서 러시아는 또 동쪽으로부터는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해가지고 슬라브족들이 고통을 받고 몽골의 굴욕적인 그리고 그 고단한 지배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슬라브족들은 몽골인들은 이제 타타르라고 불렀으니까 타타르의 멍에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거는 소나 말 당나귀가 어떤 짐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에 지는 걸 멍에라고 하잖아요. 그런 노예 신세가 됐다라는 뜻에서 타타르의 멍에라고 해요. 그 지배받은 시기를. 이 무서운 몽골 아저씨들은 동쪽으로부터 말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은 동쪽의 완충지대를 확보하다 못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연해주까지 아예 그냥 바다를 만나서 멈춰버렸잖아요. 슬라브 민족의 생존 공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팽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화사상하고는 맥락이 좀 다르지만 공통점을 찾자면 예, 그런 식의 러시아의 생존 공간 확보 차원의 팽창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관념이 있습니다. 청나라의 그 나선 정벌이 뭡니까? 청러시아 국경 분쟁이잖아요. 청러시아 국경 분쟁이 일어났던 시점에 이미 계속 동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는. 그 시대에 이미 지금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침략할 수 있다기보다는 중국과 교전할 수 있죠. 팽창적 침략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중국적인 팽창은 이런 팽창이에요. 방사형이에요.
이런 팽창이라면, 중국의 팽창이 이런 느낌의 팽창을 중국이 추구한다면, 러시아의 팽창은 동서로 길게 이어진 팽창이에요. 자, 요거는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세계 지도 보시면 돼요.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제국 경쟁을 하는 그런 사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서로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북한 중국 사이처럼 중국 러시아도 서로 친한 척하면서 싫어하는 사이예요. 아, 왜 싫어하냐면 우리는 나선 정벌이라고 부르고, 좀 더 중립적으로는 청 러시아 국경 분쟁이라고 부르는 그 두 번의 어떤 그 무력 갈등, 두 번의 이제 전쟁에서 청나라 측이 판정승을 거뒀어요. 그때 당시는 청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가지고 청과 러시아 사이에 이제 국경을 확정했단 말이에요.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중국이 여기저기 나중에 아픈 전쟁 막 그 되고 여기저기 두드려 맞던 시절에 네르친스크 조약을 어기고 그냥 그 중국 영토를 러시아가 그때 러시아는 강대한 제국이고 청나라는 뭡니까? 열강들한테 두드려 맞고 있을 때니까 네르친스크 조약을 어기고 러시아가 중국 땅을 그냥 확 더 삥 뜯어버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의 관념이 있습니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명감, 당연한 사명감이죠, 그거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국경과 관련한 그런 역사적인 근본적인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당연히 이제 뭐 저번 시간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말하자면 대만 다음에 한반도잖아요. 중국의 당연히 그 중국의 팽창 침탈 계획은 김정은과 푸틴의 회담 그리고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게 모든 문제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이제 근본부터 이제 균열이 가고 어그러져 버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버리는,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중국은 빠져버린 거죠. 그거는 정은이가 잘했어요. 잘했다 되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베트남이 중국 편일까요? 미국 편일까요? 사실 베트남은 미국 편도 중국 편도 아니고 당연한 말이지만 베트남 편이에요. 베트남은 외교를 등거리 외교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중국과 미국이라는 그 두 자이언트 사이에서 최대한 양쪽에서 이익을 빼먹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면서 왔다 갔다 스윙보트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균형자 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성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기조가 있어요. 모든 것은 국익이다. 국제관계는 정말 그 국익만을 따지고 들어가는 냉정한 거래 관계로 국제관계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믿지 않고 베트남은 우리 베트남이 국익만 믿는다라고 하는 기조로 수십 년을 끌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적어도 미국과 군사협력을 맺으면서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중국의 동중국해 해상 진출, 태평양 진출을 두 나라가 동시에 막기로 하고 나서부터는 베트남 국민들도 그 감각이 있어요. 아, 정부의 결정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한다는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도 갑자기 그때부터 미국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미국이 진심으로 좋아서 원래부터 좋아하는 그 사랑의 감정이겠어요? 아,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현재 미국에게 가장 호감을 가진 나라가 설문조사 앙케이트를 하면 어디일 것 같아요? 베트남이에요. 무려 84%가 베트남 인민 무려 84%가 미국의 호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집계돼요. 이런 나라는 베트남밖에 없어요. 이 수치를 가진 나라는. 전쟁을 했는데도 그래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는데도. 그만큼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국익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이런 거를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진보 진영일 때마다 보수 진영일 때마다 이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집권을 하면 30년 전이랑 똑같아요. 40년 전, 아 50년 전이랑도 같아요. 미국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를 다루기 쉬울 것이며 우리가 미국에게서 국익을 뜯어먹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진보 진영이 집권을 하면 미국과 그렇게 각을 세우려고 그래요. 굳이 아니 각을 세울 수 있어요. 왜 겉으로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면 통일된 기조로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외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러한 외교 기조로 쭉 간다라고 하는 기본 틀을 여야가 공유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은 여야가 그런 기본 틀을 공유하고 이렇게 20년, 30년 쭉 가면서 누적되는 이 국익의 토대들 있잖아요. 이런 게 처음부터 토대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무너지기만 하니. 그래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외교, 국방, 어떤 미국을 대하는 자세, 중국을 대하는 자세 이런 기본적인 큰 외교적 틀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한 백년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정치권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지금 동아시아 6자거든요. 6자 회담할 때 그 6자. 우리나라 북, 미, 일, 중, 러 6자예요.
우리나라 북한 빼면 세계 최강대국 1, 2, 3, 4위예요. 우리나라랑 북한은 아직 전쟁도 안 끝났어요. 우리나라 북한을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북한과 싸우든 갈등하든 손을 내밀든 식량을 주든 말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대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외교 국방에 있어서는 그조차 이렇게 표피적으로 미국 좋아 중국 좋아 미국 싫어 중국 싫어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이 남한 내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포격전을 벌이고 양 진영에서 이래서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고 외교 국방의 백년대계는 여야가 서로 공유를 하고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계속해서 그 토대를 쌓아나가는 한 기조로 그거를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과연 앞으로 펼쳐질 폭풍의 시대 동아시아에서 지금과 같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누리면서 장기 생존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친중파나 반중파나 중국의 흡수통합되기를 원하는 친중파는 없어요. 중국의 점령당하기 원하는 친중파는 없어요. 중국과 가깝게 무역을 하자. 경제공동체가 되자. 이런 거지. 공산당의 일부가 되고 싶어. 이런 친중파는 없어졌어요. 친중파나 반중파나 정도의 차이지 우리 대만은 독립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거는 공통점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친중파나 반중파나 모든 대만인들이 모든 대만의 정치 세력이 절대 중국의 침공을 받아서 점령당하거나 흡수통합되면 안 된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네, 홍콩. 그 홍콩은 영국과 협약한 대로 홍콩이 완전히 중국의 일부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중국이. 그랬으면은 대만은 속았을 거예요. 근데 그 굳이 중국이 어떠한 욕망을 갖고 있는지를 굳이 만천하에 다 보여줌으로써 대만을 정신 차리게 했죠. 시진핑은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 시진핑 정권이 중국이 결국 세계를 어떻게 다루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욕망을 투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세계가 속았더라면 등소평의 덩샤오핑의 유언대로 도광양회 힘을 숨기고 물 밑에 있으라 그 도광양회 덩샤오핑이 100년 동안 도광양회 하라 그랬거든요. 100년 동안 그러면 중국은 세계를 먹는다 그랬어요. 딱 그 말을 하고 유언으로 남기고 덩샤오핑이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지금까지 지켰어요. 중국의 지도자들이 시진핑이 안 지킨 거야. 자기 권력주의. 시진핑이 중국의 욕망을 전 세계에 노출해준 덕분에 중국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대만은 정신 차렸고 감사합니다 시진핑. 만약에 시진핑 정권이 아니었다면 도광양회를 덩샤오핑의 유언대로 도광양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한 20, 30년 이어졌을 거라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 제국이 될 거는 당연하고 정말 이미 한 2060년, 70년 정도 됐을 때는 진짜 명나라 청나라 시대가 됐겠죠. 전 세계 GDP의 절반 정도, 40%, 50%, 60%를 명나라가 갖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GDP에 전성기 때 그리고 청나라 강의제 때 뭐 전 세계 GDP에 뭐 40%인가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북송 때는 송나라 때는 전 세계 GDP의 60%라는 집계도 있어요. 아마 그런 전근대의 중국의 전성기 왕조 시대로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한 2060년, 70년쯤에.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본색을 드러냈다면 아무도 중국에 대항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은 뭐 북한이고 남한이고 뭐 끝나는 거죠. 중국의 일부 되는 거죠. 조선성 되는 거죠. 일단 외교 국방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이건 지켜야 된다. 이 기조는 지켜나가야 된다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그 공통점이 생겨야 돼요. 정권이 바뀌고 말고와 상관없이 그 실무자들은 그 합의한 그 오직 국익만이다. 너네를 욕하기 위해서 나는 미국 편에 붙을 거고 우리는 너네를 친일파로 만들고 너네를 진짜 그 독재 세력으로 만들고 너네를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과 친하게 지낼 거다. 이게 아니라 오직 국익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야가 완벽한 합의를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한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그리고 외교 국방에 대해서 국제관계의 국익에 대해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그게 여의든 야의든 그걸 협조적이어야 돼요. 미국 좋아 친미가 오라 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친미는 사상이거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친중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건 도구입니다. 뭘 위한 도구? 국익. 예, 거기에 대한 사상적 합의를 좀 여야가 이뤘으면 좋겠어요. 예,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